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은 정말 요즘에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주부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모돌이 소담쿡 웨어 세트입니다. 아니 이 제품이 SNS에서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광고들은 제품이 그냥 예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광고에서는 기름 없이 계란 후라이가 가능하다면서 입으로 하고 불면은 계란이 어머나 들썩여.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입으로 불었는데 그냥 이게 샥 어라? 너무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지금부터 JJ의 리얼 리뷰에서 이게 진짜로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 리뷰를 해볼 물건은 모돌이 소담쿡웨어 세트, 그리고 프라이팬과 냄비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또 구매를 했거든요. 구성은 여타 프라이팬 냄비 세트와 뭐 비스무리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다. 요렇게 세트로 했을 때 149,000원, 명품 프라이팬 막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저렴한 편이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프라이팬 세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동그란 것만 있고 핸들만 이렇게 따로 딸려 오는 형태고요. 그 아시죠? 테팔의 매직 핸즈. 저도 올해 사용 중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한 5만 원 주고 세트로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얘도 이렇게 미니 후라이팬 그리고 웍 같은 거 하나 있고 큰 후라이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이 모돌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요거를 밑으로 내리잖아요. 짜라란 이렇게 손잡이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조여주면은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릇같이 생겼지만 여기다 손잡이를 달아서 찰칵하고 눌러주면은 프라이팬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오래 써봐서 알지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착착착 쌓아갖고 보관하면 되니까 부피도 굉장히 작고 좋고. 근데 얘가 5만원대에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약 3배 정도 하는 가격인데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도 색상이 뭐 이런 것보다는 하얀 게 예뻐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여자친구도 하얀색 가구, 가전제품 너무 좋아하더라고. 깔끔해서 좋대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해야죠. 아무튼 예뻐요. 네. 그런데 얘가 예쁘기만 했으면 제가 리뷰하려고 안 가지고 왔죠. JJ의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부터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해볼 거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호 하고 불었을 때 계란이 들썩이느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새 거니까 헹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코팅팬을 좀 오래 사용을 하려면은 예열을 할 때 기름이나 물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더 좋은데, 일단은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예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에 어느 정도 예열을 하고 한번 계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이제 이 정도면은 계란이 익을 온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최선입니까? 지금 광고에서랑 비슷한 게 노른자가 살짝 터졌어요. 광고에서도 살짝 터졌거든? 와 이런 컨디션까지 맞았어 지금. 이게 후라이팬이 하얀색이어서 계란이 흰색이 된 건지 아직 투명한 건지 그걸 분간을 잘 못하겠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흰자는 하얀기가 다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으로 불어가지고 광고대로 정말 계란이 들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이거면은 되는 거지! 뒤집어서 시간 좀 기다렸다가 한번 해볼게요. 뒷면도 될지? 안 되나? 된다! 아 이게 세게 불어야 되네. 자 모돌이 소담쿡 에어 이 부분 광고대로 됩니다. 광고 인정. 요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광고 인정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내면은 다른 것도 새 거는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제품을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하나는 조금 이제 가격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구성이 비스무리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테팔 매직 핸즈.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후라이팬, 큰 후라이팬 그리고 냄비가 하나 들어있는 이 세트인데 요거랑, 그리고 요즘에 대형마트 가면은 요 네오플랜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요런 세라믹 코팅팬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비교를 해볼 겸 요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게 있는 이 모돌이 제품이 인덕션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테팔 역시나 인덕션을 사용할 수 있는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봤고요. 가격은 9만원대에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큰 후라이팬, 작은 후라이팬이 있는데 이게 지름이 모두리께 24cm고 얘가 26cm예요. 그리고 조그만 거는 22cm. 딱 중간에 모두리 사이즈가 끼네요. 냄비도 1.6L가 들어가는 냄비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달린 냄비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남겼을 때 냉장 보관을 해야 될 때 밀봉해 갖고 보관할 수 있는 뚜껑까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팔 것도 색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은색이 비싸요. 은색도 감성이 좀 나름 있잖아요. 비싼 편인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도 얘보다는 훨씬 싸요. 149,000원 그리고 9만 얼마. 중요한 거는 얘처럼 입으로 불어가지고 계란을 들썩이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팔 거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 가운데 까만색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다 빨개지면은 그때 이제 요리할 온도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까만색으로 콕콕콕콕 찍혀 있던 게 거의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테팔 것도 입으로 불었을 때 계란이 들썩일지? 뒤집힌다! 다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잘 되는데요 얘도? 이 녀석도 모두리의 광고처럼 된다! 광고 인정! 사실 이런 걸 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떨까요? 얘는 뭔가 손잡이가 매직핸즈나 이 모두리 제품처럼 뗐다 붙였다 탈부착식이 아니고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저렴이 한 3만 얼마 주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세트, 얘는 웍으로 쓸 수 있는 깊이감이 좀 있는 거고요. 얘는 후라이팬으로 쓸 수 있는 요거고 얘도 손잡이가 탈부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색상도 보면은 어디 하나 뭐 빠지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예쁘게 생기긴 했습니다. 자, 요걸 물로 한번 헹궈와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밑에 부분은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얘도 한번 불어봅시다. 과연 3, 2, 1. 어? 광고 인정. 아, 얘는 광고가 아무튼 얘도 된다. 안 되는 게 없네. 돼요, 돼.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리 세트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 해갖고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다른 소재 팬들에 비해서 이 팬이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의 뭐 5배 이상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굳이 강불로 요리를 하지 않아도 중불 정도만 올려도 다른 팬에 비해서 온도가 월등하게 높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자사 후라이팬이 아니고 다른 코팅 팬들과 비교했을 때도 차이가 있을지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내가 좀 궁금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제로 스크래치 수세미로 살짝살짝 문질러서 팬들의 온도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6.2도, 26.0도, 모두리 프라이팬은 25.2도입니다. 뭐 소재마다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온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가스불을 중불 정도로 해서 요 밑에 이 받침대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흐르고 나서 불을 고정을 하고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타이머로 1분을 맞춰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초가 지났을 때 온도를 보고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또 확인을 하면서 세 가지의 후라이팬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카운트와 동시에 시작! 32, 31, 오케이! 30! 76.9도! 2, 1, 갑시다! 129.2도입니다. 테팔 거는 어떨까요? 시작! 31, 30! 오케이! 71.2도 2, 1, 갑시다! 117.2도.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모두리 프라이팬. 이거는 정말 그 동영상 속에 나온 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지 이건 확실히 빨라야 되는 겁니다. 자, 1분과 동시에 갑니다. 광고대로라면 30초 때 100도 넘어야 돼. 가자! 가자! 30초! 77.4도! 자, 1분이 됐을 때는 어떨지? 오케이! 127.6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스탠펜 그런 거를 사용해서 아예 소재가 다른 걸로 사용을 하거나 이랬던 것 같은데, 모두리사의 다른 프라이팬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소재가 다른 프라이팬이 아니고 코팅팬들로 테스트를 해봐야 공정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코팅팬들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동영상 속에서 온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테펠 프라이팬이 이 세 개 중에서는 온도가 가장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겉에가 스댕이니까 뭐 얘가 온도가 더 늦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큰 온도 차이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자, 일단 이렇게 동영상 속의 현상이 실제로 가능한가 해봤더니 첫 번째 거는 광고대로 되긴 됐어요. 근데 다른 제품들도 똑같이 돼. 심지어 훨씬 싼 제품도 똑같이 된다고요. 일단 하나 먹고. 와, 기름 없이 해가지고 되게 폭신폭신한.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속에서의 그런 기능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방금 해보니 테스트들만 놓고 봤을 때는 감성적인 측면 말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른 프라이팬들보다 가격이 높은 만큼 월등하게 좋냐? 이거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리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사용을 해보고 과연 이 모두리가 비싼 만큼 다른 것들보다 코팅도 오래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7월 26일입니다. 지금 9일 동안 세 번 이렇게 프라이팬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두리 프라이팬을 한번 썼으면은 테팔 것도 한번 썼고요. 테팔을 썼으면은 요것도 한번 썼고요. 좀 공평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프라이팬들을 사용을 할 때마다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조리가 끝난 후에는 무조건 키친타월로 기름기를 씻은 다음에 바로 설거지를 했는데, 일반적인 세제를 쓰지 않고 베이킹 소다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보관을 할 때도 여기 위에다가 키친타월을 올려갖고 겹쳐 놓을 때는 요게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을 했고, 이 코팅이 최대한 긁히지 않도록 조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뭐 젓가락에 집게에다가 뒤집게에다가 이거 뭐 큰 스푼이랑 뭐 이런 것까지 실리콘을 전부 다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장기스 하나 없어 보여요, 세 개 다. 자, 그러면은 이 프라이팬들을 9일이 지난 지금도 계란 후라이를 기름 없이 조리를 했을 때 입으로 불어도 넘어갈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직도 코팅이 짱짱할지 갑니다. 뒤집힌다. 오호! 9일 차에서는 크게 뭐 코팅이 벗겨진 게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첫날이랑 똑같이 세 개의 팬 모두 계란 후라이가 입으로 불었을 때 뒤집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1주, 2주를 쓴다 그래서 코팅이 뭐 얼마나 벗겨졌냐 눈에 띄게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 2주, 3주 이상 사용을 하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한 달을 넘게 사용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입으로 불었을 때 뒤집힐지 테스트 시작. 첫 번째 테팔 프라이팬 3, 2, 1 성공! 자, 다음은 네오플랜 프라이팬입니다. 갑니다. 3, 2, 1. 자, 네오플랜 프라이팬은 이제 좀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프라이팬 한번 닦고 조금 더 약한 불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흰자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3, 2, 1. 자, 약한 불에 한 번 더 해봤지만 역시나 늘러붙는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두리 팬은 어떨지. 자, 갑니다. 3, 2, 1. 성공! 네, 이렇게 한 달 이상을 사용을 해보고 계란 후라이를 해본 결과, 테팔 프라이팬과 모두리 프라이팬은 기름 없이 했을 때 그냥 입으로 불어도 뒤집힐 정도로 어느 정도 코팅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여기 있는 저렴이 프라이팬이죠? 네오플램사의 프라이팬은 기름 없이 계란 프라이를 했을 때는 꽤나 늘러붙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프라이팬이 지금 못 쓸 정도로 코팅이 벗겨졌느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긁히거나 한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리를 할 때 기름을 두르고선 요리를 하면은 이상 없이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기름이 없는 극한의 환경까지 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죠. 경과를 봤을 때 모도리사의 프라이팬이 조금은 더 코팅의 지속력이 오래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점은 여기에 있는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그냥 설거지통에다가 담가놓고 위에다가 막 숟가락 같은 거 떨기고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엄청나게 애지중지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조심조심 사용을 했을 때 컨디션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모도리팬 사용해 봤을 때 소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장점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말고도 저는 이 테팔의 매직 핸즈 꽤나 오래 썼는데 진짜로 실용적이게 잘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프라이팬을 떼놓고 이렇게 닦을 때도 편하고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놓고선 뭐 떼서 냄비도 갖다가 또 놓고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모도리 제품 역시나 손잡이를 이렇게 매직 핸즈와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손잡이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설거지하기도 굉장히 편했고 좋았어요. 손잡이를 빼고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납할 때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리도 뭐 문제 없이 잘 됐고요. 그리고 모도리사의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팬을 요리한 상태로 예쁜 접시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은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가족들이 전부 다 실리콘 수저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실리콘 국자로 자기 앞 접시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퍼서 먹는 습관이 들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수저들로 이렇게 음식을 막 푸면서 프라이팬이 긁히게 되니까 수명이 굉장히 빨리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코팅이 잘 되어 있다고 한들 관리를 안 하면서 그냥 막 수세미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식기 같은 거 막 떨어뜨리거나 쇠로 된 걸 써가지고 긁히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제품도 일반적인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거랑 솔직히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코팅이 벗겨집니다. 여기 이렇게 손잡이랑 맞닿는 부분이 여기 점 보이시죠? 이게 살짝 좀 뻐끄러졌거든요. 이 제품 판매 페이지에도 뭐 오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가 보이는 동영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벗겨지는 겁니다. 오래 사용하고 막 사용을 하면 뭐 인덕션, 하이라이터, 가스레인지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이 두 제품이 다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모도리 제품은 거기다 하나 더 사용이 가능한 게 이 프라이팬을 오븐에다가 그냥 넣어버리고 조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코팅팬이기 때문에 너무 고열로 오븐 안에 놓고 막 20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이러면은 센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코팅팬의 수명이 또 줄어들 수가 있겠죠. 손잡이의 재질이 뭐 플라스틱, 실리콘 그런 느낌이고 색상 자체도 이렇게 밝다 보니까 음식물이 손잡이에 튀어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물이 들어서 지금도 안 빠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손잡이 색깔이 밝기 때문에 온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무리 예쁘고 뭐 실용성이 좋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꽤나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사가지고 뭐 며칠도 안 돼서 해먹으면은 속 쓰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이 프라이팬들을 어떻게 추천해드리고 싶냐. 나는 그냥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막 조심조심해서 쓰기도 싫고 가격이 비싼 것도 싫고 그러면은 3만 원대 뭐 2만 원대 이런 거를 쓰셔서 주기적으로 갈아주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관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가격은 좀 있더라도 예쁘고 실용성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모도리 프라이팬도 가격대는 솔직히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는 실용성과 가성비를 한 번에 잡고 싶어. 그러면은 주저없이 테팔 프라이팬. 네, 요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저는 은색으로 사서 한 10만원 가까이 주고 샀지만 이것도 감성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더 싼 가격 7만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테팔 프라이팬이 괜히 유명하고 괜히 오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모도리 소단프게어 세트에 대한 총평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꽤나 실용적이면서 예쁘면서 관리를 잘해주면서 소중하게 사용을 한다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품질은 꽤나 괜찮았던 세트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 핫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